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티브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근성의 도움을 주는 우리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작은 소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대도시가 아니라 소도시에서 태어났죠. 요즘 뭐 이제 우리 그 교대 친구들 보면 이제 대도시에 많이 있고 싶어하고 대도시를 좋아하시죠. 그렇죠? 시골은 싫어합니다. 네, 작은 소도시에서 태어났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소도시 같은 경우, 시골 같은 경우 인프라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게 힘들다고. 그래서 작은 소도시에서 태어났다는 건 그렇게 사는 여건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패더급부터 라이트 헤비급까지 모든 체급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권투라는 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권투 선수였어요. 근데 통산 전적이 173승 19패. 19번은 졌습니다. 6번 비겼어요. 그러니까 헤비급이랑 무겁잖아. 근데 라이트 헤비급에 도전해가지고 큰 체급 차로 게임도 안 되게 지고 나서 잠시 은퇴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벼운 걸 핀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통은 미들급, 그 다음에 무거운 걸 헤비급. 헤비급에 슈퍼 헤비급 해가지고 완전히 막 어떻게 그 움직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늘었죠. 요즘은 뭐가 늘었냐면은 무슨 뭐 주짓수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뭐 격투기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옛날에 격투기 하면은 대표적인 권투였었어요. 권투. 그래서 권투 선생님 어렸을 때 이제 막 정말 유명했던 권투 선수 여러분 모를 거야. 마빈 해글러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도 권투 열풍이 불었었어요. 그때 당시 격투기에서 근데 요즘도 뭐 권투하면 라스베가스에서 뭐 얼마 전에도 했었죠. 메이웨더하고 파키아우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저는 뭐 맥그리거 해가지고 하는데 뭐 한 번은 붙었다 하면은 뭐 초당 몇억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쌈경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이트헤비급에 도전했는데 큰 체급차로 터무니없이 패배 후 잠시 은퇴합니다. 근데 참 이게 멋진 것 같아.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그 정도 성공했으면 될 것 같은데 못 참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못 참아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로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복귀를 했죠. 하여튼 이분도 미들급으로 다시 복귀해서 챔피언이 됩니다. 근데 은퇴 후에 알츠하이머라는 게 이제 치매와 비슷한 겁니다. 치매죠. 이제 아무래도 그 타격기를 하다 보니까 머리를 많이 맞아가지고 알츠하이머로 사망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은 복싱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세계 최강의 복서입니다. 세계 최고의 복서야. 야, 복싱 전문가들이 이런 사람 어딨어? 아마추어 때는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91번을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기까지 하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 지금 뭐 다 정답을 말하니까 뭐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알리가 유명한데 이 사람의 이름은 슈거레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슈거레이 로빈슨. 리듬은 복싱의 전부다. 당신이 유리한 입장이든 공격에 처했든 모든 움직임을 당신 심장과 함께 뛰게 하라. 이게 바로 슈거레이 로빈슨의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보고 나서 생각한 건 여러분이 책상에 앞에 앉는 것이 공부의 전부예요. 왜 공부를 못하냐면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렇죠? 카톡 울리는 순간 또는 페이스북 진동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거야.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요. 학생들을 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현장에서 가르쳐보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진득합니다. 이 슈거레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정말 시련도 많았었어요. 원래 자신은 의사가 되고 싶었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꿈을 포기했어야 했다고. 왜? 흑인이었거든. 여건이 좋지 않았거든. 그런데 정말 심장을 뛰게 하는 이 명언 때문에 오늘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챔피언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고3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원서를 다 썼거나 쓰고 있고 또 정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기다립니다. 근데 시험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강의를 20년 가까이 20년 했는데 이 방법이 잘못됐으면 어떻지? 어떻게 되지? 하는 고민 때문에 정말 잠 못 자고 괴로웠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신합니다. 왜? 그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전교 1등은 자신감이 있죠? 왜?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가르쳐보니까 그 자신감까지 얻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게 바로 나티베의 기우제 학습법이에요. 선생님이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아메리카의 호피 인디언은 기우제를 들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 비가 오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들이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이 명언을 보세요. 리듬이 복싱의 전부다. 여러분 복싱의 전부가 리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펀치도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리듬을 복싱의 전부라고 한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공부에서 본질은 뭡니까? 책상 앞에 앉는 거라고요. 게임에 빠져 있거나 다른데 카톡, 뭐 페이스북 이런 거에 빠져 있어서는 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빈슨의 명언 중에 최고의 명언. 아무도 안 믿어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믿어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 기우제 학습법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거라고 믿고 있고 계속 스카이드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사람 중에 김생민이라는 사람이 뜨고 있어요. 김생민이라는 사람이 많이 떴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인터뷰만 해주다가 20년 만에 자신이 인터뷰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시간이란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 있어야 인내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수학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견딜 수 있다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겁니다. 많은 모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어요. 그때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레기들이 얼마나 뭐 한번 졌다면 이제 끝! 막 그러잖아요. 자극적으로 합니다. 그때조차도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챔피언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슈거레이 로빈슨의 명언처럼 여러분들도 전부 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호피 인디언은 비가 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우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적이 반드시 오른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우제 학습법을 주장합니다. 다이어리를 쓰고 PR 노트를 작성하고 또 개념 학습, 3단 개념 노트를 작성하고 오답 수첩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수학에서만큼은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길을 떠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근성.